저도 지금 발 뒤꿈치가 안 붙었는데 어차피 안 나올걸? 제가 포샷이고요. 포샷이세요? 포샷이 저기고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할까요? 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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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호엠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유들아 왜요? 여기 어디죠? 여기 어딘가요? 그냥 서울에 있는 그냥 스튜디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동이죠. 연희동? 네. 여기는 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는 뭐 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라비분님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네. 새롭게 찾아온 우리는 바로 라 포엠입니다. 근데 우리가 네. 왜 새롭게 찾아왔지? 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금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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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지 그래서 오늘 우리 오늘 라이브 분들께 한번 인사하고 인사 개인 인사요? 네 개인 인사해야지 개인 인사 아 개인 인사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죠 그리고 또 라포엠의 오랜만에 합니다 라포엠의 꽃인데요 꽃입니다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저희는 꽃이었어요? 아, 2년 전엔 꽃이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2년 전 기우미 지금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네 기우미 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년 동안 더더욱 덩치가 커진 라포엠의 호랑이 박균입니다 패딩 입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전 얘네들과 함께하고 있는 리더 유치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새로운 모습 잼과 함께 새로운 프로필 새로운 라포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필 촬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컨디션 어때요? 배고파요 저도 오늘 사진 찍는다고 맞아 밥을 못 먹어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진짜 역대 최고로 소식을 했어요 진짜 밥 뜨끈한 밥 한 공기가 먹고 싶은데 뜨끈한 국밥 너 그 세 분은 약간 컨디션이 좀 배가 좀 고파서 그쵸? 조금 이렇게 살짝 저는 햄버거 먹었습니다 아침에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까지 다 먹었습니다 콜라도 마시고 다 먹을 거 다 먹었고요 맞아요. 어차피 당일날에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 이렇게 마법사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렇게 네. 컨디션은 뭐 좋죠? 네 컨디션 좋고요 네. 오늘 또 이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사진이 또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표정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는다 기현 씨 계속 똑같아요 계속 바뀌는데 입술을 왜 떠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딱 느낀 게 저희가 생각해봐요 저희가 지금 그 경연하고 지금 거의 3년 차잖아요 3년 그렇죠 차인데. 벌써? 3년 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경연 때 봤던 감독님들과 모든 분들이 다 계셔서 저 약간 그 예전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결승전 때 생각나네요 네. 딱 이랬잖아요 진짜 결승전 생각하고 이런...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말 1라운드부터 막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같이 봐주셨던 네. 분들인데 여기 누구 다 앞에 계셔가지고 약간 어벤져스가 모인 느낌이네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또 할 일이 있죠 젠벤져스 아 이름 지어드리기 어벤져스 젠벤져스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잼과 처음 딱 만나서 이제 오늘 첫 촬영이잖아요 네 그리하여 코너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자 그러면 각자 5초씩 눈을 감으세요 눈 감아야 돼요? 눈 감아 생각해야 돼요 자 눈 감다 하나 둘 셋 자 눈 감다 하나 둘 셋 지금 안 감지 눈 감아 감았어요 자 그 생각하신 걸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보죠 전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잼카 어때요? 잼카 잼카요? 스튜디오 잼과 지금 카메라님 들고 계시니까
카메라, 잼카. 네, 다음 분. 그냥 뭐 사과잼? 사과잼? 난 사과잼 괜찮은 것 같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과잼보다 딸기잼을 더 좋아해서. 그럼 저는 이제 호박잼으로. 호박잼. 그냥 잼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아? 잼형? 잼형? 아, 잼 누나? 잼 누나는 뭐예요? 잼 선생님. 잼쌤. 아, 이게 진짜 어렵네요. 라포엠과 잼이 이렇게 콜라보되는 느낌 뭐가 없어요? 라잼. 라잼. 잼나. 재미나. 오, 포잼. 아니면은 감독님들 혹시 그 띠를 알려주시면 저희 개별명령이라고 띠를 알려주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난관에 봉착했었죠 그때 라프엠 이름 정할 때도 개별명령이었죠 감독님들이 계속 찍으시면 계속 웃으셨어 정말 그거 할 거예요 잼벤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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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저스 잼벤저스 우리 성화 어벤저스라고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잼벤저스 가죠? 잼벤저스 진짜 멋있는데? 좀 길어 잼스 그래서 줄임말 줄임말 좀 잼스고 잼 땅 S 그치 좋네요 근데 그 안에 이름은 샘벤저스예요? 샘 아니고 잼 아 잼벤저스 잼스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 둘 셋 잼스입니다. 오 귀엽다. 잼스. 잼벤저스. 막내 우리 실세가 한번 딱 파이팅 해주세요. 자. 3월 7일 월요일 라포엠 새로운 프로필 촬영. 다 같이 파이팅. 공변하는 줄 알았어. 파이팅. 파이팅.